저녁 한 끼를 한다가 먹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. 혈액이 바뀌고 두뇌가 맑아집니다. 사람의 위장은 아침, 점심, 저녁 중에 저녁에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시간이에요. 건강한 사람들은 저녁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암하는 분들이나 내 몸을 지금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녁 한 끼를 안 드셔야 돼요. 저녁 한 끼만 한 달간 먹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아니면 4억짜리 산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피가 맑아지고 면역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소화관이 세팅이 돼버려요. 그럼 소화관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됩니다. 그때 과식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배합을 통해서 식사를 잘 해주시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생리통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증들 있죠. 그런 것들이 전혀 한 끼만 안 먹어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.